네. 우리 신인 그룹 하이라이트 신곡 데뷔곡이죠? 네, 네. 네, 데뷔곡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데뷔곡 제목은요, 머리복 얘기해야 되죠? 아, 이제 신인들이라 카메라를 잘 못 찾네요. 네, 데뷔곡의 이 타이틀 제목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라는 곡이에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르고 가는 웃어요. 그거를 약간 좀 테마로. 요새 이제 주변에 이렇게 되게 좀 찡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되게 좀 찡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요새 좀 기분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분들 저희 노래 듣고 한 번이라도 웃으시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웃긴 노래는 저희 그 형 누나 대준이의. 네. 그런 웃김이 아니에요. 다른 느낌입니까? 네. 그런 웃김이 아니에요. 다른 느낌입니까? 네. 어떤 추워. 네? 이런 프레시한 웃김? 아, 네. 그러면 저희가 뭐 그 1절 한번 들어봐야죠. 아, 안무 하는 거야? 진짜요? 살짝 뭐죠? 야, 각자 자리로 돌아가. 야, 하이라이트의 데뷔 무대를 저희가 지금 처음 보는 거죠? 네. 아, 이게 무대 의상이죠? 네, 단독 공개. 아, 진짜 이게 무대 의상이에요? 네. 니다, 독립, 뽕니, 가수가. 뮤직비디오도 찍었습니다. 저희 매주 바뀌기로 해서. 아, 한 미래형이 아니구나. 어, 좋네요. 자, 아, 지갑은 제가. 엉덩이를 만져요. 치워주고. 만져야 돼. 자, 아, 지갑은 제가. 엉덩이를 만져요. 치워주고. 만져야 돼. 제가 뭐 하나 매니저한테 준다고요. 매니저한테 제가 줄게요. 야, 너 어쩌다 이렇게 됐어, 주지 마. 방금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자, 갑니다. 우리 하이라이트의 데뷔곡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음악 주세요. 아, 저게 설정인가 보죠? 아, 다 컨셉이죠. 아, 우리 이렇게 친해요. 그런 거. 앞으로 가는 거야? 왜 앞으로 가는 거야? 찌푸리지 말아요. 네. 약간 춤이 옛날 그 세대를 좀 아우르는 그런 춤이 있네요. 뭐 최근에 이거 샤샤샤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사를 찾아왔어. 이런 것처럼. 환하게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고요. 아니, 얼굴 찌푸리고 계세요. 왜? 힘드네요. 준영 신인이 뭐. 지금 이중 돼가지고? 예. 아니 지금 신인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네? 한복하고 지금 힘들어 이러는 거야?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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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인이 막 이렇게 무슨 막 귀찮아하는 거야? 신인이 너무 솔직하죠? 아니 왜 이렇게 본인 이렇게 노래에 안 맞게 자꾸 얼굴 찌푸리고 있어요? 자, 다시 저 뭐요? 아, 그리고 저희 뭐 세계적인 방송 주간 아이돌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2배속 댄스라는 전설적인 아,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 한 상징이죠. 그래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로 2배속을 한번 해보도록. 야, 이거 진짜 2배속이면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아, 예, 빨라. 아, 예, 이거 진짜 빨라. 이거는 축구 한판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됩니다. 네. 자, 무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무산소. 음악 주세요. 열심히
얼굴 찌푸리지 마요. 얼굴 찌푸리지 마. 얼굴 찌푸리지 마. 얼굴 찌푸리지 가사대로 가요. 네? 가수들은 예, 아... 네? 네? 옷 벗지 말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원래 저희 이것까지만 하고 이거 벗으려고 하고 저희끼리 약속. 아니요, 이거 벗지 말아요. 예, 네? 탈의하지 말아요. 아니요, 이거 벗지 말아요. 예, 네? 탈의하지 말아요. 탈의하지 말아요. 네? 아, 폐 아파. 예, 폐 아파. 폐 아파하지 말아요. 폐 아파하지 말아요. 폐 아파하지 말아요. 자, 그리고 우리 제작진들이 여러분들의 과거지만 여러분들을 추억할 수 있는 팬분들을 위해서 픽션 2배속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픽션 2배속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초심이죠? 초심이죠. 초심으로 돌아가는 얘기. 커버댄스예요, 커버댄스. 네, 커버댄스. 그러니까 신인그룹이기 때문에 신인그룹들이 커버댄스 많이 하거든요. 예. 네. 저희가 또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예, 그렇죠. 롤모델이거든요. 네. 구비스트 선배님들에 대한 헌정 2배속 댄스. 헌정 댄스. 아, 이것도 2배속이요? 예, 예, 예. 예. 와, 이거 안 되겠는데. 둘도 모르겠는데, 이거. 다른 친구들도 다 했던 그런 겁니다. 다 커버 댄스 했었어요. 그래도 예전에 연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존경한 선배님이 예, 예, 롤모델이고 또. 예? 아무래도 존경한 선배님이 예, 예, 롤모델이고 또. 예? 어, 아닌데? 나. 뭐지? 절대 못 맞춰, 많이. 나. 와, 이거 잠깐만요. 야, 내 생각에 이거 15초 만에 박살 날 것 같은데. 자, 준비되셨나요,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네. 예. 음악! 주세요! 네! 존경합니다! 파이팅! 아, 2배속이야? 아. 이 박자! 자, 헌정됐어! 1, 2, 3, 4! 1, 2, 3, 4! 할만하네! 할만하네! 할만해! 초반에 좀 할만하네! 저로 가. 형 엉망 같은데 왠지? 아 땀나. 신인그룹인데 우리 짐승 선배님에 대한 존경심이 이거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가봅니다. 그러면 아 여기까지 갈게요? 네, 여기까지 가봅니다. 그러면 아 여기까지 갈게요? 아니요.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다 땡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2배속 댄스는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음악! 아 쇼크로요?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아니면 미스테리 어때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하는 거. 쇼크. 쇼크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하이라이트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너가 거기야?
예? 너가 거기야? 맞아. 손전등 왜 그래요? 손전등 왜 그래요? 불났어요? 손전등 왜요? 손전등 왜 그래요? 손전등 왜 그래요? 불났어요? 손전등 왜요? 간단하게 불났어요? 신발에 털이 너무 많아서 미끄러요? 아 유대석하기 힘드네 저 신발이. LED 괜찮죠? 아 저는 뭐 멀쩡합니다. 꼬마 중구. 아 괜찮습니다. 역시 꼬마 중구 괜찮아요. 볼록 렌즈.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쇼크 주세요. 음악 주세요. 자빠졌어? 손전등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요? 앞쪽에 있어서 못 봤어. 네. 손전등 괜찮죠? 안 깨졌죠? 예. 손전등 안 깨졌죠? 예예. 예. 오케이 다시 갑니다. 누가 밀었어? 아니 아니 이게. 야. 아. 이은미 선생님처럼 맨발로 하는 게 어때? 아 이 신발. 너무 아 맨발이요. 아 네. 발 밟으면 아파 죽어. 자 음악 주세요. 왜? 여러분들은 하이라이트니까요. 다음 곡 뭔가요? 있습니다. 네? 다음 곡 뭐예요? 그러면 자 고르세요. 12시 30분. 아 12시 30분 너무 심한데. 예, 되겠다. 안 돼요. 이거 뭐. 이거 겁나 하여. 형 진짜 이거. 안 뭐 어려워? 오케이 12시 반 콜. 이상하. 12시 반. 근데 이거 안 한 지 오래돼서 또 까먹었는데. 여러분 한 곡이라도 해야 돼요. 한 곡을 해야죠 한 곡은.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죄송한데요. 신인 친구는 끼기가 되게 없네요. 퍼져 퍼져 퍼져. 다시 가자. 퍼져. 뒤로 뒤로 퍼져. 자, 하나 둘 셋. 됐다. 좋다 좋다. 이번에 성공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성공한다고 해야지. 네. 저희 혹시 모르니까 리본도 한번 다운받아줘. 저희 이거 출 동안 리본 먼저 제 생각에도 힘들거든요. 예. 파이팅 파이팅. 음악 주세요. 파이팅. 야 잘하려고 하면 잘 못해. 대충 해야죠. 맞아 맞아. 그래. 오우. 자 이거 시간. 깨지는 유리병 우리 모습일까 나 깨깔린 하늘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으니까 이제야
되게 빡시구나. 되게 빡시구나. 아, 구하영구. 아니 이런 리듬이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아 얘가 이게 왈츠 비트 궁짝짝 궁짝짝 해가지고 이게 궁짝짝 그죠? 보자 리본으로 가시죠. 오, 이거 거의 그지. 자 성공을 해야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다. 마지막 리본까지 이제 가볼게요. 자 음악 주세요. 마지막 리본까지 이제 가볼게요. 자, 음악 주세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우와, 이거 안 되죠? 우와, 이거 안 되죠? 우와, 이거 안 되죠? 자, 우리 하이라이트 이벤트 댄스 실패! 리본은 거의 순간적으로 잠깐 0.5초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이거 장동작이 많아서 안 보여. 차례 지켜. 아 이거 입에서 보라니까 안 돼. 야 12시 30분도 정말 충격이네요. 후렴 나올 때. 와, 뭐 이거 다 끝났죠 그죠?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커버 댄스 실력에 굉장히 실망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짐승 선배들에 대한 예우. 저는 사실 인피니트 선배님 더 좋아해서. 인피니트 노래 가능합니까? 아니 아니요. 내꺼 하자. 아, 우리 걸그룹이 AOA가 처음으로 이배속 댄스를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이그룹. 보이그룹의 한 역사를 우리 하이라이트 여러분 장식을 하고. 서! 역사 이름을 새겼다. 자, 우리 하이라이트 이배속 댄스 실패! 와, 이거 진짜 안 되는구나. 자, 신인 그룹 하이라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의 처음 보기! 자, 우리 신인 그룹. 리더 우리 윤두준 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별명 흰자 부자 자신 있는 신체 부위 눈과 목젖. 흰자 부자 자신 있는 신체 부위 눈과 목젖. 목젖이 어, 없어. 없어. 목젖이 왜 없죠 근데 아이돌이? 아유 야 꼬마정구 아우 좋네. 어, 야 꼬마정구 장난 아니다. 야 그 정구가 목젖에서 잘렸네. 야 닭 같다 닭. 야. 아, 우리 또 윤 과장은 뭐예요? 데뷔 초 과장된 춤을 많이 춰서 생기면 다 이제 팬분들이 그냥 왕...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 아 그럼 윤 과장 그 특기 한번 봅시다. 골반 왕복 섹시 웨이브. 아, 골반 예, 왕복 예. 섹시 웨이브 뭐야? 예, 왕복? 아까 별이 빛나는 거 아, 이게 이렇게 다운. 이게 이렇게 다운. 역시 신이 났다. 예. 자 다음 그리고 취미생활의 성대모사 연습이에요. 성대모사 또 신인들의 성대모사 잘하죠. 진짜 오랜만이다 성대모사. 과거 신문선 김상중 성대모사 끊었는데 요새 크게 히트를 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히트를 잘 치진 않았는데 네. 봅시다. 오, 과거 한번 봅시다. 우리는 네. 못 봤으니까 하이라이트 처음이니까. 어, 예. 그러면 우리 신문선 해설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축구 전문가 신문선입니다. 왼쪽은 이영표 오른쪽은 송종국 노래는 김종국. 그랬나봐 신인이 이렇게 준비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자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왠지 본 것 같지? 저 TV에서 워낙 또 신문선 씨를 많이 성대모사를 하기 때문에 어, 처음 듣는데 굉장합니다. 네. 저희 리더 형님이 네. VJ 그, 아. 그거 한번 특공대 아 VJ 특공대 아, 그 박기량 선배님? 박기량 선배님? 예예예 예. 그러면은 성수경 아나운서님이랑 네. 해가지고 이어지게? 네, 이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야 신인답다. 아, 많이 준비했네. 성수경 아나운서님이랑 네. 해가지고 이어지게? 네, 이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야 신인답다. 아, 많이 준비했네.
진짜 들어봅시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VJ 특공대 홍수경입니다. 신문사설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 현장 VJ 특공대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 선수. 대한민국 교포들의 발걸음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오늘도 류현진 선수의 강속구에 타자들의 방망이가 쾅쾅쾅. 타자들의 방망이가 쾅쾅쾅. 이 정도. 야, 신인인데. 야, 신인. 야, 신인이 이렇게 살리기 쉽지 않잖아. 잘해. 신인이 많이 살리네. 맞죠. 예쁘잖아, 이 정도만. 안성 선생님. 커피는 프림, 프림은 넣지 마, 애들은 먹지 마. 차범근 해설위원 같은 거. 우리 둘이가 로봇이냐고요? 아, 꼴이에요. 은퇴하기 아깝다. 야, 신인이 잘한다. 아, 진짜 신인이 이름 알리겠는데? 그리고 요즘 신인 아이돌이 4살, 5살이지만 체력이 잡아먹을까? 이게 아니야, 잡으면 못하겠어. 생생해요? 아니, 아직 이제 슬슬 약간 망가지는 단계가 있는 거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이트의 리더답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누구와 붙어도 이긴다. 이길 수 있는 저희가 그래서 UFC 김동현 선수를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네, 열심히 해야죠. 자, 우리 하이라이트의 하늘 같은 선배님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나오세요. 하늘 같은 선배님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나오세요. 아, 왔다 이 친구들 선배들이죠? 아, 왔다 이 친구들 선배들이죠? 네. 감사드려요. 네. 감사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뭐야, 후배들이? 죄송합니다. 후배들이? 후배들한테. 야, 선배들한테 후배들한테. 야, 선배들한테 뭐야. 야, 선배들한테 뭐야. 일어나. 예,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연예계에서 살아남는 조언 좀 알려주세요. 살아남는 조언을? 신인이면 좀 풋풋하고. 승주 선배님! 승주 선배님! 아니, 애교를 하면 할수록 긴장도 풀리고. 오빠야!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나는 오늘 주간 아이돌에 보기 싫었다. 예. 예. 아니요. 주간 아이돌 앞으로도 요렇게 이제 불태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게 뭐야.